만약에 요리를 잘하고 싶으시다면 레시피를 버리십시오. 특히나 황금 레시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기억 속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레시피로 이렇게 컨텐츠를 많이 올리고 레시피 따라라고 한걸 되게 강조했었잖아요. 제가 항상 레시피를 올릴 때마다 구독자분들이 남겨주는 댓글을 보면서 이 얘기는 꼭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리를 많이 안 해보시거나 요리를 이제 처음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레시피를 많이 찾아보세요. 레시피 찾아보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레시피는 결국 한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는 그 황금 레시피 같은 것들, 이거는 결국 한 사람이 먹어보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맛에 맞춰져가지고 만들어진 레시피고요. 이 음식이 다른 사람한테 인기가 많았고, 다른 사람한테도 맛있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도 맛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레시피는 참고의 기준이 돼야 여러분들이 요리를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레시피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은 레시피를 한번 실행해 보시고 나서 음식이 맛이 없으면은 누구 탓을 하느냐? 절대 레시피 탓을 하지 않아요. 특히나 요리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내손 탓을 합니다. 요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일수록 레시피 탓을 안 하고 내 탓을 해요. 이거 남들은 맛있다는데 내가 해가지고 맛이 없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분들은 일단 그걸 버리셔도 되고요. 만약에 뭔가 레시피를 하셨는데 레시피가 맛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고쳐나가시면 되고, 그거를 고쳐나가시는데 필요한 게 계량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인터넷에서 얻는 레시피들 대부분 무게로 재어져 있는 레시피들이 아니고요. 큰 술, 작은 술로 되어 있고요. 큰 술, 작은 술도 그냥 밥 숟가락을 이용한 레시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블로그 같은 걸 운영하시는 분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고추장 같은 것도 밥 숟가락으로 이렇게 수북이 있던 것도 한큰 술이라고 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칼같이 이렇게 손으로 재가지고 하는 거를 한큰 술이라고 하는 분들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적어도 여러분이 요리를 하실 때 요리를 시작할 때 쓰는 숟가락만큼은 동량으로 가시라고 제가 계량 스푼을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블로그 같은 거에 세 큰술을 넣으라고 나왔다. 그러면 언제나 똑같은 세 큰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계량 스푼을 사가지고 쓰신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황금 레시피대로 한번 따라 하시고 맛을 보신 다음에 짜면은 간장을 한 큰술 줄여보시고, 달면은 설탕을 한 큰술 줄여보시고, 나는 조금 더 매콤한 걸 원하면 고춧가루를 한 큰술 더 늘려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그거를 꼭 적어두세요. 이제 그게 나만의 레시피가 되시는 거고요. 그건 정말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되게 값어치 있는 게될 거고, 그걸 하시다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도 그런 레시피들을 쌓아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된다? 명확한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음식이란 게내 입맛에 맞는 게 제일 맛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변형을 시키시려면 언제나 동일한 기준으로 변형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나만의 레시피를 항상 시도를 해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걸 실패하지 마시라고 정량의 스푼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칼같이 재시라고 이렇게 해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음식을 조금 짜게 먹는 편이고, 단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제 레시피가 입에 맞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어느 정도 수정을 거치시면은 나만의 레시피가 딱 나오게 되거든요. 저희 요리사들끼리 예전에 흔히 했던 얘기를 알려드리자면은, 성공한 요리사는 100명 중에 51명만 만족시키면 되는 요리사다. 과반수 이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입맛을 가진 요리사는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요리사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리사라고 100명 중에 100명 또는 100명 중에 90명 이상을 만족시키려는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셨으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뭐 사실 어떻게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새 정말 요리 집에서 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셨고, 취미 때문에 한번 실행해 보셨다가 몇개 도전해 보시고 실패하신 다음에 접으시는 분들 되게
되게 많은데 사실 요리는 한번 해두시면은 정말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스킬이에요. 어딜 놀러 가셔서 쓸 수도 있고 그냥 필요하실 때 꺼내가지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스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정확한 요런 계량, 요런 습관, 생각 요런 거를 가지고 요리를 하시면 요리가 훨씬 더 쉬워지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암기로 아 내가 그때 맛있었던 김치찌개는 뭐 몇 큰술에 뭐 몇 큰술 이렇게 요리를 접하시면은 나중에 레시피를 까먹는 순간 여러분의 요리 실력도 사라집니다. 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레시피에 숨겨져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핵심 요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제 레시피가 여러분에게도 무조건 맛있을 거라고 장담을 하지 않고요. 여러분께 항상 의심을 하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제가 5분이라고 얘기해도 3분부터 확인을 해보는 습관. 왜냐하면 집집마다 다 후라이팬의 크기가 다르고 집에서 사용하고는 화력의 종류도 다르고 똑같은 가스레인지라고 하더라도 가스레인지 화구에 따라서 시간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요리를 시작하실 때 이런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한번 도전을 좀 해보시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요 정보를 꼭 전달해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주방에서 요리할 때 팁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